언어는 정신의 지문이고 모국어는 모국의 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랜 세월 써오고 있는 소설 혼뿔에다가 시대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진정한 불빛 같은 알맹이를 담고 있는 말의 씨를 심고 싶었습니다. 모국어의 보고로 불리는 소설 혼뿔. 책으로는 10권, 원고지는 무려 12,000장에 달하는 최명희 작가의 마지막 필작인데요. 일필휘지를 믿지 않고 원고지 한 칸마다 자신을 조금씩 덜어넣듯이 글을 쓴 최명희 작가. 그의 짙은 문양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상에 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죠. 17년이란 장구한 세월에 걸쳐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역사 대하소설 혼뿔의 작가 최명희. 소설 혼뿔처럼 그 혼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었던 최명희 작가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명희 작가가 이 생에 살러온 첫집이자 존재의 근원지라고 말했던 화원동. 지금은 경원동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로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화원동 일대는 최명희길이라는 길명이 붙어 나무와 쉼이 있는 명품 골목길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됐죠. 사람들이 그냥 최명희길이라고 부른 건가요? 우선 뭐 최명희 선생 관련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명희라고 하는 이름을 좀 상징적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사람들 입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작가는 태자리인 바로 이곳에서부터 혼뿔이 살아있는 시대를 꿈꾸었을까요? 그에게 전주는 이승의 생이 시작된 곳이자 결국엔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죠. 최명희 작가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존재의 근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최명희 선생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도 고향 전주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고향의 불빛 같은 알맹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나누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전주와 남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 보면 최명희 작가가 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야기되는 이 뿌리는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명희 선생이 아버지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6남매의 맏이로 생활을 하면서 또 스스로 가족의 뿌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뭐 그런 마음들이 또 혼뿔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많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네. 생가터를 지척에 두고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최명희 문학관에는 작가의 삶과 문학 그리고 그의 문학 혼이 담겨있는데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백일장을 휩쓸며 천재 문사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도 기록돼 있죠. 보통의 작가들은 등단 이후의 작품들이 노출되지만 네. 최명희 선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어떤 콩쿨 대회, 또 뭐 백일장, 또 학교 교지 뭐 이런 곳에다가 빠지지 않고 글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학창시절 때부터 글에 대한 욕심, 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예, 뭐 천부적으로 글을 좋아했고 잘 썼고 좋아했고 뭐 그런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도 해요. 예. 그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보낸 엽서를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오늘 무슨 무슨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 상금은 3만 원. 이제 우리 가족은 살 수 있게 되었다. 가족들의 생계를 전체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았더라도 충분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 어느 일정 정도의 역할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표현으로는 글쓰기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생계형 글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작품에 대한 고뇌와 열정으로 숱하게 밤을 지새우며 지음과 나눈 엽서도 꽤 되는데요. 그것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녹록지 않던 시절 젊은 날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단 한자의 오탈자도 없이 또박또박 써내려간 긴 편지글에서 작가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엿볼 수 있죠. 이금림 선생이라고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인 남원인데 중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최명희 선생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냈고 일기를 쓰듯이 서로 편지를 교환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역시 작가들끼리 주고받는 편지는 다르네요. 등단을 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작가로서의 기질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1974년 작가는 고향인 전주를 떠나 서울 보성여고 국어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누구보다 교육에 열정적이었지만 가슴으로는 늘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그것은 문득 마음이 조그만해지고 고요히 슬픈 것처럼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선생님도 한때는 문학소녀였어. 라고 완전히 지난 과거형으로 이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때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약간 과장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밤새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새 울고 나는 원래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그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그 길을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게 홍불이죠. 집필을 위해 보성여고를 그만둔 해 최명희 작가는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장편 소설 공모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사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혼뿔의 탄생이었죠. 혼뿔, 국어사전에도 없는 이 말은 사람이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 몸에서 빠져나가는 목숨의 불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한테나 혼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몸에서 혼뿔이 먼저 빠져나가고 혼뿔이 빠져나가면 사흘 안에는 반드시 초상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것이 미신이냐 실화냐 하는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혼뿔이 환한 상태도 있을 거고 이미 불은 나가버렸는데 껍데기만 앉아서 자기가 산 줄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있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는 혼뿔을 자신의 뼈대가 되는 아버지의 고향 남원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제강점기 국권을 잃은 나라에서 전통을 지키려는 가문과 민초들의 이야기로 펼쳐지죠. 그 중심에 매안 이씨 가문의 종부 청암 부인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사별하게 되죠. 하지만 무너져 내리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 남편도 없이 홀로 이곳에 들어왔을 청한 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네요. 네, 처음에 청한 부인이 오셨을 때는 같이 들어온 종이 네. 벽을 한번 발로 툭 치니까 네. 벽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의 그런 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곰팡이 냄새가 확 끼치는 네, 그 정도로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종가에 처음에 들어오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청한 부인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청한 부인의 성격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중 군자의 그런 면모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그냥 당장 오늘 하루 끼니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종가로 왔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 한 예로 또 부서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흑불 속에서 부서방이라는 사람이 너무 먹을 거리가 없고 자식들이 다 굶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밤중에 종가에 곡식을 훔치려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청한 부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외려 이렇게 혼통을 치고 이렇게 매질을 해서 쫓아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곡감문을 열고 예, 들어오셔서 쌀가마니를 메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좀 너무 인상 깊고 마음이 참 많이 아렸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청한 부인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상을 왔을 때 부서방이라는 사람은 정말 꺼이꺼이 앉아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본인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청한 부인은 39 나이에 사제를 털어 청호 저수지를 만드는데요. 가난한 집 논에까지 물이 닿게 하기 위해서였죠. 드넓은 들에 큰 못을 파서 물이 고이면 청한 부인 말대로 가히 천년 만년 기쁨을 누릴 만한 곳, 그곳이 청호 저수지입니다. 소설 속에서 보면 네. 청한 부인이 병들고 아프고 네. 할 때 네. 저수지도 함께 말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저수지는 청한 부인이 만드셨지만 마을의 어떤 수호신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마을에서 감히 이 청호 저수지에서는 미역, 목욕도 못하고요. 물고기도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청한 부인의 그 큰 역할, 마을에서 했던 역할과 이 네. 저수지가 또 농경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청한 부인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의 성실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실섭하고 누우셨을 때 정어 저수지가 이렇게 말라서 네 마을 사람들이 종가의 어떤 몰락이나 나라가 망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완성될 무렵에 나라가 망하였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리에 차 있을 때 네. 청한 부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나라와 백성의 관계는 콩꼬투리와 콩알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그래서 콩꼬투리가 아무리 말라서 비틀어져 시든다고 해도 네. 그 속에 든 콩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둠 속에 떨어져 새숨을 기르다가 나중에는 콩밭 가득 조롱조롱 열매를 가득 맺게 하나니 백성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감히 남의 나라를 망하였다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주고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193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조로 지어진 서도역은 소설 혼뿔의 출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한 이 씨 며느리 효원이 신행을 왔고 강모가 전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오갔던 곳이죠. 여기라는 특성을 살려 한 사람은 돌아오고 한 사람은 떠나는 곳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곳이 효원이가 시집 올 때 내렸던 곳이겠네요. 서대역에서 내려서 이제 종가에서 미리 준비한 가마를 타고 종가까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 마을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그랬겠네요. 새로 오는 신부를 보기 위해서 네. 예, 서도역 주변에 정말 구름같이 이렇게 모여들었다가 네, 마을 사람들이 효원이가 내렸을 때 효원이 외모를 보고 네. 네, 풍평에 예, 본인들 각자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아주 구수하게 맛깔나게 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네. 뭐 어떤 색시가 들어왔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딱 봤을 때 외모적인 것부터 예, 강모는 좀 새색시 마냥 좀 곱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효은이는 키도 크고 좀 여장부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겉목골 사람들이 뭐 옹군네, 평순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효은이가 내리니까 저 신부는 뭐 노랑 저고리에 뿔공 치마를 입었고 네 키가 아주 크다 네 뭐 그런 풍평회를 하죠. 네. 그런 장면에서 뭐 어떤 전라도 방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것도 많이 표현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제 홈플을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우리 남원의 뭐 서정적인 토속적인 그런 방언 사투리가 아주 이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 할머니도 많이 쓰셨던 말인데요. 호랑이가 물어가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호랑이가 물어가네 이런 말은 보통 이제 반가운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보고 아이고 호랑이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을 이제 같이 동감하기 위해서 아이고 호랭이 하고 이제 그런 어감의 음감에 따라서 그런 뜻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는 걸시기처럼 많이 통하는 말입니다. 총 10권으로 된 혼뿔은 집필하는 데만 무려 17년, 12,000장이나 되는 원고의 퇴고 작업에는 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 그 순간은 마치 큰 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불안했다는 최명희 작가. 그럼에도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고자 한 것. 바로 그것이 꺼질 수도 없고 또 꺼져서는 안 되는 작가 최명희가 말하는 혼뿔이겠죠. 일물일어설이라고 해서 가장 정확한 단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 자기 모국어 중에 이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작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최명희 작가였고 최명희 선생이 이 상황에는 이 단어다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저희는 이제 그 마지막 결과물을 보니까 아 굉장한 작가구나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즐거워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정령이 붙어 있어서 말이 씨가 된다고 믿었던 작가 최명희.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말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 늘 고뇌했던 작가기도 하죠. 그런 혼의 정신을 또박또박 따라 새기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했어요. 홈플에 들어있는 작가의 정신이 모국어를 살려쓰려고 하고 전통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려고 하고 풍습이나 언어,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서 이거를 나 혼자 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저처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같이 읽고 나누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안 이어진 혼뿔 완독 프로젝트. 참여한 사람들의 열기도 무척 뜨겁습니다. 최명희 작가가 목숨을 살피듯 써내려간 혼뿔을 읽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는 정말 죽기 전에 꼭 읽어봐야겠다 하고 하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소리내서 읽기.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조금 더 알아듣게 되고 읽다 보니까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최명희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명희 선생님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최명희 작가는 그 우리의 잊혀져가는 그런 모국어를 뒤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국어를 잘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을 무당의 거룩한 춤사위로 원고지에 한뜸 한뜸 우리말을 수놓았던 작가 최명희. 소명을 다하려는 구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였던 사람.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역사 대하소설 혼뿔. 우리말의 씨와 민족혼을 되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한 최명희 작가의 정신을 기려봅니다. 뼈가 저리도록 인간의 본원적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작가 최명희.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생생한 언어로 복원돼 목숨의 불, 존재의 불, 정신의 불, 그리고 삶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